항상 이름을 말할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요. 지금 저녁 10시인데 오늘은 제가 집에서 쉬었고 내일은 일을 하러 가요. 방송 촬영이라서 백주부님이 나오시는 거라고 하던데 제가 아직 정확히 잘 모르는데 급하게 일이 들어와서 이제 짐도 싸고 내일 일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저의 현장 가방. 저의 현장 가방이랑 이거는 헤어 가방입니다. 내일은 헤어 위주로만 할 거라서 헤어 가방만 챙길 거예요. 내일은 진짜 진짜 일찍 촬영장으로 가야 됩니다. 가기 싫다. 이거 진짜 꿀템인데 튕키 앤 튕키라는 거예요. 모발 광택제인데 저처럼 모발이 상해서 머리끝에 눈꽃 같은 거 생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머리끝이 갈라져서 하얗게 올라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모발 끝에 있는 눈꽃들을 잡아줘서 연예인분들의 꿀템입니다. 나만 알고 싶은 분들. 이게 헤어 가방도 진짜 크죠? 이런 실핀부터, 아, 나 머리끈은 또 차에 있나 보다. 이 가방은 더분이라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고, 요거는 중국에 있는 타오바오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내일은 두개다 가져가야 돼요. 아, 차가 꼭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프리랜서를 할 거면 차는 300% 필요해요. 샵에서 일하면 차가 필요가 없는데, 프리랜서 하려면 이걸 다 들고 다녀야 돼서 차가 필수입니다. 얘는 다 사비로 구매를 해야 돼요. 메이크업 제품도 그렇고, 헤어 제품도 그렇고. 저는 종이집 조금만 더 보다가 자려고요. 지금 시즌 1에 9화까지 봤거든요. 교수님이 너무 똑똑해. 너무 재밌어요. 지금은 오전 1시 40분입니다. 이제 자려고 해요. 원래 더 놀고 싶은데 아침에 일어나긴 싫고 잠은 안 자고 싶고 근데 더 늦게 자면 안될것 같아서 이제 자려고요. 얘는 자기 전에 꼭 바르는 립밤이에요. 아비브. 제가 써봤던 것 중에서 제일 좋아요. 엄청 건조하고 각질이 많이 생겨서 저녁마다 듬뿍듬뿍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발라주고 저는 이제 잘 거예요. 안녕. 여러분 지금 오전 6시 40분입니다. 구달 사과 패드. 아, 너무 졸리다. 얘가 각질을 녹여주는 건데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귀여운 게 사과 모양이에요. 귀엽죠? 다음은 마몽드 블루 캐모마일 수딩 리페어 크림. 요즘에 제가 엄청 푹 빠져서 쓰고 있는 수분크림인데 얘가 벌써 두통째거든요? 근데 진짜 바닥이 투명하게 비칠 정도로 지금 많이 썼어요. 제가 써봤던 수분 크림 중에서 진짜 진짜 순하고 수분이 많아서 요즘 매일매일 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오전 7시 반인데요. 이제 촬영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차가 너무 막혀요. 빨리빨리 가자.
너무 배고파요. 진짜 너무 배고파. 김밥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촬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짜 엄마가 얼마나 건강한 거야. 화면에서 여기가 안 보이더라. 예쁜 카페 진짜 많다. 여기 옛날에 데이트하러 딱 한 번 와봤어. 아, 그 이걸 찍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찍는 거구나.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 아까 그 카페가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뭐 하시는 척이라도. 저희 현장 안 봐도 돼요? 생각보다 일찍 끝날 것 같아서 좋아. 귀여워. 그러니까 촬영 장비 엄청 많아. 하나하나만 해서 만들고 이렇게 예쁜 곳이지만 난 촬영하러 여러분, 원래 오늘 저녁 8시에 끝나는 촬영이었는데 몇 시간 일찍 끝난 거야? 6시간! 미쳤어, 나 이런 거 진짜 처음이야. 6시간이 일찍 끝나가지고.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야외 촬영은 아니지만 실내 그치. 카페지만 야외에서 계속 햇살도 받고 있었어. 야외였어 오늘. 날씨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 너무 리얼하게 나갔네. 아니 오늘 소영 실장님이랑 이제 일찍 끝난 기념으로 맛있는 밥도 먹고 놀러갈라고요. 너무 좋아. 진짜 재밌겠다 콘텐츠. 안녕. 이제 신사동으로 갑니다. 안녕. 아 근데 4시까지 고마했어 지금. 아. 인생 쓰다. 에휴, 맛있는 거 먹으러 갈라 했더니 여러분 끝난 줄 알았죠? 웃음으로 쓰나? 아, 나 진짜 엄청 긍정적이다. 여러분 끝난 줄 알았죠? 아니 아니로 안 끝났대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중이야. 끝난 줄 알았지. 그러니까 혹시 모를 출연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시 가야 됩니다. 아니야 그래도 많이 안 왔어. 8분만 가면 돼.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지금 다시 촬영장으로 가요. 아니 헤어 가방에서 고데기 하나 뺄까? 나는 화나는 것보다 지금 촉상이야 이런. 아이 오토바이 진짜 이런 병아리 삐약삐약. 아 진짜. 돌아와서 일하고 이제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왔는데? 내가 해외팀만 먼저 빠지는 거거든. 제품이 나왔는데 내가 입꼬리 웃으면서 수고하세요 이랬더니 어떤 조명팀이 아 먼저 가는 거 되게 티내네. 나랑 맛있는 걸 갈세라. 맛있는 거 먹으러 갈세라. 가자. 송아랑의 24시 밀착 취재 카메라입니다. 진짜 드디어 정말 마침내 끝난 스케줄. 원래는 2시에 끝나는 거 아니었어? 지금 5시야. 원래는 정정하자면 8시인데 2시에 끝나는 척 하다가 다시 이제 5시죠. 짜잔. 일이 일찍 끝나서 지금
차 안에 왔어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어? 아니? 차 안에 오세요. 아랑의 24시 밀착 취재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 멋있겠다. 와,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저녁도 맛있게 먹고 지금은 7시 40분인데요. 집에 가서 쉬려고 해요.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브이로그를 올린 지 이제 한 2년 정도가 다 되어 가는데, 사실 현장에서 일한 거는 이제 20살 초반부터였거든요. 요거 립 마스크 먼저 사용을 해줄게요. 제 현장 브이로그를 보면 엄청 치열해요. 항상 뭔가 바쁘고 정신없고, 일할 때는 뭔가 정신이 없는데 요즘에는 살짝 번아웃이 와가지고 일을 하러 가는 게 좀 심적으로 많이 지치고 좀 힘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20살 초반에는 아, 내일 실수하지 말아야지, 아, 내일 진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일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빨리빨리 제가 아, 더 큰 현장, 더 좋은 일, 7년 정도가 다 돼가니까 이게 번아웃이 온 거예요. 근데 좀 세게 왔어요.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도 겹치기도 했고, 제가 이제 유튜브랑 겸업을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요즘 현장 일을 이제 내가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려워요 요즘에. 요즘 저 새로 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2차 샘플이에요. 근데 이거는 직장인 분들도 비슷하겠지만 보통 직장인들 고비가 3년, 5년, 7년 주기로 온다고 했나? 그렇게 온다고 하잖아요. 빨리 이 직업에 대한 애정을 더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일찍 제가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기도 해요. 요즘 제가 주변 크리에이터 언니들이랑 친구들한테도 다 요거 제품을 샘플로 돌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열심히 하려고 작년부터 자격증 공부도 하고, 그리고 직접 그 성분표 같은 것도 보고, 이거는 원래 기존에 이제 제품을 내는 거는 다 공장에서 샘플이 있어요. 그 ABC 샘플을 보고 여기에 뭐 이거 추가해주세요, 이거 빼고 이거 더 넣어주세요 해서 그렇게 해서 보통 제품이 나와요. 보통 다들 제품 낼 때는 그냥 공장 샘플에서 수정해가지고 제품을 출시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뭔가 그렇게 하기가 싫었어요. 내가 뭔가 수정해서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성분들은 직접 조합을 했어요. 이걸 하느라 좀 오래 걸렸어요. 좀 많이 오래 걸렸어요. 제가 직접 그 성분학 표도 보고 제품도 보고 한 4개월, 5개월 정도가 걸린 첫 샘플이에요. 두 번째 샘플이구나. 첫 샘플을 보자마자 이건 아니야 하고 보내고, 지금 이제 뭔가 제 마음속 제대로 된 첫 샘플이에요. 전 사실 건성 피부지만 이 지성용 제품이 마음에 드는 게 안에 피지 컨트롤이랑 모공 수축, 일단 성분이 주 베이스고 여기에 진정 성분을 엄청 많이 때려 넣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써봤을 때 제가 지금 모공이 많이 줄어든 게 보여요. 모공이 엄청 넓은데 모공이 많이 줄어든 게 보이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지금 주변 분들한테 지금 약간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한테 직접 만나서 피드백을 듣는 자리를 꼭 마련을 해보고 싶어요. 재밌지 않을까요? 내가 만든 제품을 여러분들이 직접 피드백을 해준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그 피드백을 받고 저는 실제로 수정을 할 의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수다가 길었네요. 지금은 신데렐라를 하고 있네요. 전 오늘 이렇게 게리피티를 보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또 안녕!